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구급차 전담 정비센터를 운영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구급차 안전 강화를 위해 전담 정비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구급차 전담 정비센터는 구급차 정비에 필요한 전용 장비 등을 갖추고 자동차 정비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배치됩니다. 그동안 서울 소방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법정 검사와 소방서별 자체 판단에 따른 점검 방식으로 관리돼 왔지만 앞으로는 분기별 1회 정비센터 입고를 원칙으로 선제 예방 점검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구급 출동 수요가 급증하자 시 소방재난본부는 구급차 추가 배치와 노후 차량 교체 등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출동 수요가 더 커지면서 지난해 구급차 한 대당 연간 평균 출동 건수는 3,226건가량으로 전년보다 약 201건 늘었습니다.